어서오세요, 형님들. 와, 심플해. 진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PPI까지 안 좋게 뜨면은 진짜 이거 게임 끝인데. 에, 형들, 내가 진짜 오늘 처음으로 진짜 차트 분석이란 걸 해보고, 나 유튜브 다 찾아보고 진짜 생각을 해봤거든? 아, 내린 결론이 있는데, 내린 결론이 75K인데. 짝구야, 2만 불에서 27만 불 만든 거면 제일 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멘탈 나가 있느냐? 아, 지금 나의 목표 금액이 이게 아니야. 진짜 나 일단 45만에서 내가 숏을 못 잡았더라도 왜 익절을 안 했을까? 지금 그게 존나 한탄이야,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진짜 떨어지면 나 진짜 멘탈이 바사삭 될것 같아, 진짜로. 바로 걸리면은 2억으로 뱉어야 돼. 투네이션스만 깨 조지로 보는 것 같다. 요즘 보면 대구도 하남 유튜버 시청자를 개무시함. 아, 너가 BJ 해봐. 내가 어떻게 한명한명 채팅을 다 읽어! 아, 죄송합니다. 화내서 죄송해요. 진짜 저 오늘만큼만 진짜 건들지 말아주세요, 진짜. 나 지금 그나마 지금 내가 20만만 달러라도 있으니까는 제 방송 킨 거지. 만약에 나 이거 진짜 날라갔으면 나 진짜 나 지금 몰라요. 나 진짜 지금 매매에 지금 정리 다 떨어질까 지금. 네이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짝꿍님 5월에 PPI가 안 나오고 CPI가 잘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둘이 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5월 PPI 때는 내린 거 다시 바로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CPI 좋게 나왔으니까 PPI 안 좋게 나올 거다. 형님이 그니까 아직도 좆밥인 거예요. 그니까 청산 당하신. 아이, 그건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바닥은요, 제가 곧 법이에요. 내가 롱 잡았다 그럼 올라갑니다. 5, 4, 3, 2, 1, 3번! 제발! 어? 오, 씨! 야, 28만 견뎌! 28만 견뎌! 제발, 씨발, 28만 견뎌! 아, 제발, 28만 견뎌! 제발! 씨발, 진짜 제발! 아, 씨발, 팔걸. 야, 아, 진짜 이건 오바야! 씨. 나스닥 진짜 이거 2만 가는 거냐, 형들? 아, 근데 이거 이러다가 나스닥이 날아가면 비트 진짜 말도 안 되게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XX 롱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 뭐야, XX. 야, 뭐야, 끝났는데 왜 여기서 가. 뭐야? 야, 뭐야, 이거. 아니, XX, 장난치지 마. 비트코인 뭐 족밥 됐어. 야, 이거 뭐 알트야? 적당히 해라, 진짜로. 좋다. 마스터숏 재진님, 짝꿍은 매매 실력은 원효티 수준으로 좋은데 익절 타이밍이 너무 아쉬워서 못 버는 것도 있음. 아니 X들아, 결과론적으로 그만 좀 말해. 아, 내가 여기서 익절하고 숏 잡았으면 더 올라갔어. 네가 뭔데 더 올라가는데 길이는 주제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익절 손절은 안 하고 그냥 처 앉아 한숨만 쉼. 왜 그런지 해명해봐. 아, 야, 너 우리 집으로 와봐. 너 X, 네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게. 너 X 좀만 답답해도 씨. 20분 후. 아, 야, 근데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그냥 뒤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키면서 지금 볼 자신이 없어요. 아, 나 진짜 지금 너무 빡쳐서 나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 며칠 전 수입 대비 대충 35만 불 정도 날라가신 것 같은데요. 한화 약 4억 8천만 원 정도네요. 이제 머릿속으로 4억 8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스위칭을 하던지 손절을 하던지 대응을 해라. 존버는 위험하다. 아, 저 방송 켰지만은 그냥 저안 켰다 생각하고 형님들 진짜 형님들끼리 노시면 안 될까요? 아, 나 진짜 잠깐만, 나 그냥. 아, 나 진짜 나 진짜 아 진짜 나 이렇게 방송하기가 싫은데. 아, 나 진짜 나도 지금 제가 계획을 짜봤는데 최소 월요일까지는 내가 이걸 버텨야 돼. 지금 달러 환율이 존나 올라가 있단 말이야.
이게 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비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은 이 달러가 1400원을 못 가고 여기서 진짜 쭉 떨어지길 바래야 돼. 떨어지면서 비트가 존나 떡상해야 돼. 아 알겠어요. 아 뭔 말 안 할게. 아 씨발 뭐 말하면은 다 씨발 또. 아 그냥 너네는 그냥 아니 그 사상이 다 꼬였냐? 그냥 말만 하면 진짜 바로 까대기 시작하네 진짜로. 시청자를 존나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까부터 말하지만은 진짜 계속 안 입고 게 존나게 욕하는 애들 걔네들한테 말하는 건데 너가 찔렸으면 너도 그런 새끼들 중에 한 명이었겠지. 어? 내가 지금 뭐 시청자들 전체를 다 싸잡아서 욕하고 있냐? 어? 아 나 진짜 그냥 어차피 계속 켜봤자 형님들이랑 나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누구 한 명이 나 긁는 순간 나 거기서 계속 지금 터져요. 아 나 지금 이가 이런 상태로 내가 방송이 너무 하기가 싫었어. 그냥 진짜 나 혼자 그냥 진짜 어떻게든 이겨내 볼 테니까는 죄송합니다. 아 절 욕하세요. 수리! 수어! 뭐야? 삭바!